네, 오늘 말씀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가련한 양들에 대하여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면 4절, 5절 또 마지막 부분 16, 17절에 보면 가련한 양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4절, 5절 보면 이 땅에 억압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억압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양에게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억압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모습은 잔인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잡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입니다. 이게 양에 대한 말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말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들이 잔인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경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언제라도 자기들의 양심에 자기들의 속아서 언제라도 자기를 변명하고 정당화하고자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을 보면, 대체로 사람들의 멘탈리티 속에 나는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 경우에 보면 동일한 그 5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5절 말씀에 보면 사들인 자들은 그렇게 말하였고, 그리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이거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들이 부정하게 거래를 하고 부유하게 되었는 것을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이렇게 압제하는 사람과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그 두 가지 막대기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였고, 또 하나는 연합이라는 그런 막대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막대기는 물론 이 문맥 속에서 보면 목자의 막대기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인도하기 위하여서, 또 그 숫자를 세기 위하여서 가지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선한 목자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 은총이라는 것을 꺾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총이 꺾였다. 이 은총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관계 아래서 성실하게 그분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그 언약의 막대기가, 은총의 막대기가 꺾였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언약은 원래 쌍방의 관계입니다.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그 언약을 맺어서 양쪽이 다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르는 것이 필요한데, 이들이 따르기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총의 막대기를 꺾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들여지면 어떤 일이 땅에 나타날까,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나타날까라는 것은 그 이후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막대기가 꺾였는데, 두 번째 것은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형제 간의 연합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다라는 것은 대체로 많은 성경에서는 연합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킹 제임스 버전에는 밴드라고 말하였는데요. 물건을 함께 묶을 수 있는 끈, 코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묶을 수 있는 끈, 국민들, 백성을 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묶어줄 수 있는 끈, 이런 끈을 가리켜서 연합이라고 하였습니다. 은총이 거두어들여졌을 때에 연합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은총에서 거두어들여지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16, 17절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목자에 대하여서 8절 말씀에도 내가 그 새 목자를 끊었다라고 말하였고, 16절에는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하였는데, 이 목자들이 다 좋은 목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거짓 그리스도로 나타난 사람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백성을 잘못 가게 하는 그런 선지자들. 그들은 찢어진 살찐 고기를 먹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고,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그리고 양떼를 버린 목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거절할 때에 나쁜 목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선한 목자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떼를 찾고 찾아서 만나시는 선한 목자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양떼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시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선한 목자의 품을 떠나는 양이 될까? 거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양을 떠나는, 목자를 떠나는 양이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분의 품을 떠나고 내 생각이 좋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은총을 거절하는 그런 쪽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거절의 결과가, 거부의 결과가 가련한 양들이 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부하게 되면 우리가 좋은 길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쁜 길을 만나게 되고, 거부하게 되면 선한 목자를 떠나서 나쁜 목자의 손에 들어가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나쁜 목자가 온 것은 양떼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아래, 주님의 그 은총 아래 있기를 거절하게 될 때에 그것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는가? 연합이 무너지는 길로 나가고, 결국은 나쁜 목자의 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의 손길 아래 살아간다는 것, 대단히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양떼가 먹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먹이 걱정을 합니다. 양떼가 자기 안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그 양떼의 안전을 걱정하여 줍니다. 우리가 그 목자의 보호 아래 살아간다는 것 대단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으로 가려는 그런 마음속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 우리가 어떻게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속 따를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큰 관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의 그 은총을 거절할 때에 가련한 양들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목자의 손길 아래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이 목자의 곁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들 주님 은혜 아래서 잘 다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아름다운 그런 양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즐겁게 따르는 주님의 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